빗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물소리. 인류가 원시 생활을 할 때부터 늘상 들어왔던 자연의 소리. 소음이기는 하되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소리를 백색소음이라고 한다. 그 때문일까? 간밤에 잠을 잘 잤다. 전날 팔토시를 계곡물에 손빨래하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널어놨는데 하나도 안 말랐다. 습해서 그런 것 같다. 의자에 말려보기로 한다. 두 가지 의문이 있다. 하나는 조명이다. 야간에 조명에는 벌레들이 많이 꼬였지만 웬일인지 모기는 없었다. 이유가 뭘까? 아무튼 좋았다. 다른 하나는 텐트 이야기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폴러 텐트는 눈알같이 생긴 창문이 있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어 좋은데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다. 보안이 취약하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아침은 라면이다. 라면 조리에 필요한 물은 550ml. 계량을 위해 어제 다 마신 500ml 생수병을 이용했다. 남은 2L 생수병은 압축한다. 못생겨지지만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단백질도 투하해준다. 남은 국물은 생수병에 넣어서 집에 가져갈 생각이다. 국물에 단백질 조각들이 섞여 소실된다. 원죄를 저지르는 기분이다. 캠핑장 입구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수거 장소가 맞는지 그저 사람들이 투기한 것인지 몰라서 쓰레기는 다 싸가기로 했다. 어차피 얼마 안 된다. 철수를 준비하며 나를 제외한 캠핑장 내 유일한 인류인 한 부부에게 물어보니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 같다고 한다. 그분들은 혼자 캠핑 온 나에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먹을 걸 나눠주려고 하는 친절한 분들이었다. 이외에도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밤에 우는 매미, 어젯밤 내가 촬영한 별사진, 빛공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짧은 시간이지만 건설적인 대화였다. 오길 잘했다. 사람들이 별이나 은하수 사진을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나의 해석은 별사진은 보석과 같다는 것이다. 보석은 빛나고 아름답지만 그저 광물일 뿐인데 희소하다는 이유로 가치가 생겨난다. 별 또한 어둠이 없는 전기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에 오히려 더욱 가치 있어진 게 아닐까? 물론 내 별사진은 실패다. 잘했다. 이번 단양여행은 위기도 많았으나 도움의 손길도 많았다. 즐거웠다. 내일은 어떤 모험을 할까?